안녕하세요. 벨벳탄의 이동주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충남 논산으로 배송된 벨벳 농막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농막을 설치할 논산 현장인데요. 고객님께서는 미리 평탄 작업을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에 대해 기초석도 깔아주셨습니다. 이런 기초석은 중량이 많이 무거워서 중장비를 통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작업이 되어 있어야 농막을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레인이 안전하게 아웃리거를 설치한 후에 고리에 걸어 능숙하게 농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에 설치한 농막은 신형 모델인 벨벳 C형으로 내부에 세탁기와 신발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락 아랫부분은 아늑한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싱크대 또한 상부장 길이를 천장까지 길게 연장 설치할 수 있어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넓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벨벳 C형 농막 높이는 기본 3.6m로 제작되며 옵션 추가로 높이를 최대 4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락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락 높이도 아주 넉넉해서 부족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거실에 버티칼을 추가 설치해서 햇빛 차단과 프라이빗한 공간 조성도 마련하셨습니다. 농막 설치로 인해 주변이 화사해졌네요. 미니 별장처럼 아주 멋집니다. 이번 논산 고객님도 예쁘고 튼튼한 벨벳 농막에서 행복한 시간과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벨벳탄의 농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영상 설명란의 대표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